어제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.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입니다. 공급 예정인 8천 가구 가운데 이 절반가량이 민간에 분양되는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윤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입니다. 도심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 위 땅이란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. 도심지에 있잖아요. 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. 특히 한강을 끼고 있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주택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민간에 매각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 전문가들은 3.3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4천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인근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시세가 15억 원대에서 1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3.3제곱미터당 20% 넘게 저렴한 겁니다.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. 향후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과 대비를 한다면 최근에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 가점들이 60점 중반대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의 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. 용산 정비창 도시개발 사업은 내년 말에 구역 지정을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사업 승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SBS CNBC 윤선영입니다.